이것은 진 스틸러에 의해 한 하이브 도시가 몰락하고 진 스틸러 자신 또한 몰락하는 이야기입니다. 네크로문다. 제국령 중심인 세그먼툼 솔라에 위치한 하이브 행성이며 은하계에서 가장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인류 제국 하이브 행성입니다. 네크로문다에는 거대한 국가 규모의 인간 개미집 도시인 하이브 도시들이 서반구와 동반구 대륙의 제황무지들 위해 여럿 세워져 있습니다. 가장 거대한 도시는 행성 총독 헬무어가 지배하는 하이브 프라이무스이며 트라지오르, 아크로폴리스, 테메노스, 모르티스 하이브 등등이 존재하죠. 그리고 한때 하이브 프라이무스 다음으로 번영하고 아름다웠던 지식의 보고 하이브 세쿤두스가 행성 서반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하이브 세쿤두스는 아름다운 건축물과 도심 자연, 지식과 계몽으로 유명했으며 네크로문다가 아라네우스 프라임이라 불렸던 먼 고대 시절부터 존재했었죠. 4만년대 말 네크로문다의 기계교의 생물학자 헤르미아투스가 찾아오는데 그는 세쿤두스를 방문하여 이곳의 지식들로 자신의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타이라니드의 끔찍한 선봉 생명체, 진스틸러가 지닌 특유의 유전 역병, 즉 진스틸러의 키스를 치료하는 것이 목표였지요. 악몽 같은 생명체인 진스틸러는 끔찍한 흉폭성과 외계인적인 교활함을 지닌 타이라니드의 선봉 조직체로 유전 역병 물질을 다른 지성체에게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염된 외계인 유전자는 세뇌되고 뒤틀린 돌연변이 광신도들, 일명 진스틸러 컬트들을 만들어내어 지성체 문명들을 오염시켜 타이라니드에게 손쉬운 먹잇감으로 만들죠. 헤르미아투스는 인류제국에 퍼지는 혐오스러운 진스틸러 컬트들을 박멸하기 위해 진스틸러의 유전 역병을 완전히 퇴치하는 목표를 세웠고 그의 목표는 숭고했지만 문제는 그가 수백만이 살아가는 세쿤두스 하이브 어딘가에 자신의 비밀 실험실에 연구용도로 위험한 진스틸러 한 마리를 산채로 몰래 반입했다는 것이었죠. 진스틸러는 터미네이터 아머도 찢는 발톱과 흉악한 본성과 강인한 생존력을 비롯하여 교활한 지성과 심지어는 최면 능력도 가지고 있는 악몽 같은 생명체입니다. 헤르미아투스 또한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헥사그램 봉인을 통해 진스틸러의 사이킥 영향력 자체를 차단한 다음 실험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는 실험체 진스틸러에게서 DNA를 뽑고 그것을 인공적으로 조작하여 다시 주입하여 여러가지 변화를 실험하였는데 문제는 그가 안전문제의 과학에 자신감이 넘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안의 구멍이 발생하며 진스틸러의 영향력이 그를 조금씩 잠식하기 시작했죠. 먹이 주입, DNA 추출, 주입 혹은 어느 단계에서 문제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애초에 진스틸러는 함선의 가장 은밀한 공간까지 침투할 정도로 교활하니까요. 확실한 건 최면에 걸린 헤르미아투스가 결국 진스틸러를 풀어주었고 그가 진스틸러에 감염되면서 세쿤두스 하이브의 진스틸러 컬트가 퍼졌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의 실험을 비밀리에 지원했던 인퀴지션에 의해 헤르미아투스 본인은 얼마 못가 들통나서 처형당했지만 그가 퍼뜨린 진스틸러 컬트 두 번째 아들 교단은 오랫동안 하이브 밑바닥에서 그곳에 가득한 수많은 광인과 돌연변이들 사이에 퍼지며 세력을 늘려갔습니다. 결국 하이브 정부에 의해 교단이 발각되자 두 번째 아들은 거대한 봉기를 일으켰고 그들의 반란은 하이브 정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거대한 불길로 치솟았죠. 밑바닥 노동자, 갱, 시민들로 위장했던 컬트 돌연변이들은 물론 끔찍한 순종 진스틸러 무리들까지 하이브 곳곳에 파이프와 갱도에서 쏟아졌고 처음에는 하이브의 엔포서 군대가 이후에는 행성 방위군이 투입되었지만 그들 모두 복잡한 하이브 도심에서 컬트 괴물들의 기습 아래 패배하고 학살당했습니다. 온갖 중화기와 바리케이트들로도 쏟아지는 돌연변이 광신도들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고 어두운 구멍들에서는 진스틸러들이 튀어나와 비명지르는 병사들을 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네크로문다 행성은 명예로운 임페리얼 피스트 스페이스 마린 챕터의 징집 행성으로 행성 총독 헬모어가 진입에 실패하자 스페이스 마린들이 개입했습니다. 그들은 세쿤두스 도심을 거침없이 전진하며 컬트 돌연변이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으나 행성에 주둔하는 마린들은 겨우 수명에 불과했기에 결국 그들조차 실패했죠. 결국 인퀴지터 아네스 베스트릭스가 개입했습니다.
그녀는 익스터미나투스 대신 행성 궤도의 거대한 우주정거장을 동원하여 우주정거장에 저장된 적 함대들을 상대하기 위한 핵무기들과 에너지 무기들, 특히 신비로운 중력 무기로 세쿤두스를 그대로 폭격했습니다. 그리하여 수천 년간 존재했고 수백만이 살아가고 있었던 아름다운 하이브는 단 한 순간 만에 완전히 붕괴되어 거대한 시체 구덩이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폭격 끝에 하이브는 지방까지 무너지며 거대한 분화구처럼 되었습니다. 인퀴지터는 이제 도시가 정화되었고 행성이 안전하다 선언하고는 떠났죠. 안전을 위해 먼지의 장벽이라 불리는 거대한 차단벽들을 건설하여 한때 하이브였던 분화구 폐허를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해버렸지만 이미 오래전에 네크로문다에는 진스틸러 컬트들이 퍼진 지 오래였으며 심지어 세쿤두스에 무너진 분화구 폐허의 심연 속에도 여전히 살아남아 있었죠. 완전히 붕괴된 세쿤두스 하이브는 지면 아래로 수십 킬로미터까지 내려가는 분화구가 되어버렸고 그 깊은 심연은 방사능, 중력, 독극물 등이 뒤섞인 치명적인 환경으로 거듭났습니다. 온갖 기계와 폐허, 극악한 오염물질이 섞인 어둠의 심층들 속에서 살아남은 진스틸러들조차 버티지 못하고 오염되고 변형되어 기괴하게 변이되었고 결국 세쿤두스의 진스틸러 컬트는 말스트레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들은 뒤틀리고 변화되고 또한 크게 약화된 진스틸러들이지요. 이들은 마치 심해에서 뒤틀린 심해어처럼 어둠과 중력, 근친, 오염물질에 의해 끔찍한 원종보다도 더욱 끔찍한 괴상한 생김새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심해어처럼 창백한 피부에는 기이한 종기들과 불규칙한 돌기들이 자라났으며 한쪽에만 눈이나 발톱이 여러 개가 자라는 등 타이라니드 특유의 진화된 대칭성에서 멀어졌죠. 이들은 순수혈통 진스틸러들과는 완전히 다른 변종들로 원종보다 훨씬 약하고 오염되어서 심지어 행성의 다른 진스틸러 컬트들도 이들을 혐오하며 배척합니다. 원종 유전자에서 너무나도 약화되고 변질되었기에 타이라니드 함대조차도 이들이 지닌 유전 정보를 흡수하기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죠. 이들 외에도 거대한 먼지의 장벽의 성벽들 바깥쪽의 그림자 아래서 폐허에서 살아남은 진스틸러 컬트 생존자들이 모여 정착지들을 형성하였습니다. 다른 하이브 거주자들에게는 이상하게 눈이 크고 대머리에 손발이 뒤틀리고 그리고 팔 네 개 달린 뭔가를 벽장에 숨기는 수상한 촌놈들로 알려진 이 정착민들은 세쿤두스의 폐허 심연 속에서 데이터 크리스탈 등의 고대 보물 지식들을 얻으려는 여러 겁 없는 혹은 멍청한 갱들을 분화구 아래로 안내해주는 길잡이들로 살아가고 있죠. 물론 그러다가 때가 되면 몸속에 숨겨둔 외계인의 돌연변이 사지와 조잡한 무기를 드러내며 심연 속에서 보물에 눈이 먼 갱들을 역공격하여 죽이고 약탈하지요. 한편 헬모어의 먼 후손인 헬모어는 대균열 이후 어느 시점에 세쿤두스가 사실 예상과는 달리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행성이 익스터미나투스 당할까 두려웠던 총독은 비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어쨌든 심연의 진스틸러들도 처리해야 했기에 행성의 하이브 귀족들을 동원했죠. 네크로문다 하이브 상층 귀족들은 성년이 되면 첨단 슈트와 무기로 무장하고 내려가서 하이브 밑바닥 갱들을 스포츠 마냥 인간 사냥하는 일종의 성인식을 수행하는데 총독은 이것을 이용하여 가문 귀족 자제들의 성인식을 세쿤두스에서 열어 그들로 하여금 말레스테인 진스틸러들의 개체수를 억제하기로 결정했죠. 그리하여 오늘날 세쿤두스의 폐허 심연에는 뒤틀린 돌연변이 진스틸러들, 성인식하는 귀족 갱들과 데이터 보물을 노리는 갱들이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첨단 슈트의 귀족 젊은이 갱들은 말레스테인들을 학살하여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고 갱들은 귀족 자제들의 동료 혹은 고기 방패를 자처하는 동시에 심연 속에서 기술 보물을 찾고 있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심연의 어둠 속 무너진 건물과 녹슬고 오염된 구멍과 파이프 속에서 뒤틀리고 피해 굶주린 말레스테인 진스틸러들이 그들을 노리고 있습니다.